진짜인 줄 알아요, 그러면. 제가 어느새 이제 구구에서 네 번째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구 나이로 따지면 이제 네 살이거든요. 조금은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이제 뛸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에 온 것 같습니다. 참 모든 게 그 인연으로 얽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인연의 연자는 실로서 코끼리를 끌고 가는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만남들을 만나지만 정말 인연을 엮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감사함을 가지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또 좋은 인연도 만나게 되고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때로는 저도 참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불행을 제가 만든 것이 아닌가. 어쩌면 육적인 바다를 내가 계속 병치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물고기와 제가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지구에 와서는 육의 바다가 아닌 영의 바다를 영을 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생각을 하니까 또 저한테도 좋은 에너지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좋은 인연들도 만나게 되고 해서 지금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과연 그림이 무엇일까, 왜 그림을 그려야 하나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그림은 그리움이다. 그래서 각자의 어떤 누구나 다 하나씩의 그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제 캠퍼스 위에 자기만의 어떤 그리움을 표출해내는 그런 작가들은 행위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리움들이 전시가 되어졌을 때 또 관객분들은 또 자기가 또 원하는 그리던 그리움이 또 만나게 되어지면 또 교감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리움은 꿈, 소망, 그리고 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의 삶이 잘 살기 위한 것에 맞춰졌다면 앞으로의 삶은 잘 죽는 것,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제 입으로 그냥 그래도 그런 대로 잘 살다 간다 그 한마디 할 수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대로 잘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삶이 육의 양식을 구하는 데 집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육의 양식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또 작가로서 가지고 있는 소명도 분명히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영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그런 어떤 삶을 살고 싶고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바다와 물고기는 잠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늘의 빛을 찾아가면 언젠가는 그 우주에까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스 철학자 바로는 청각의 소리는 1km에 멈추지만 시각의 소리는 달에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각을 주는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무한대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또 매일매일 성장하는
파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